요즘 달라지는 제도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교통 관련해서는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제도가 달라질 때마다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우회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는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연히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초록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은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고 모든 도로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정지는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있는 정지선에서 하셔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우회전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도로에서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라든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선 내에서 통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흔히들 윤창호법으로도 알고 계시는 조항으로 도로교통법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있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는 것에 1회와 2회 사이에 규정된 시간적 제한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와는 관계없이 모든 적발 사례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올해 4월 4일부터는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기와 2회 적발 시기 사이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과 형을 다르게 처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수레나 자전거 등으로 망가뜨리고 가버리는 경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나 손수레 등에 대한 범칙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었고 형사 절차를 통해서만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합리하다고 여겨 올해부터는 자전거나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차량 소유주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